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이곳은 CES에서 가장 메인 홀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홀인데요. 여기에 가장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의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웨스트홀과 센트럴, 사우스홀이 있는데 이 지하도로 연결된 곳을 테슬라 차량을 이동을 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탈 수 있는 그 시간은 매우 짧아요. 하지만 그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이 라스베가스 전체의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곳이 바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지하도로 넘어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인데 여기 밑에 한 10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얘기를 해주면 지정된 장소를 이쪽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줘서 그 차량을 타고 그 장소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웨스트홀까지는 대략 한 4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건 우선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다가 이게 점차 좀 편안해지고 이용하기가 쉬워지면 그때는 좀 라스베가스 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 스테이션은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사우스 스테이션은 6번에서 10번까지 이쪽에서 나눠져 있어서 안내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배정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웨스트 스테이션. 네. 오케이, 파우더. 오케이, 하드 카메라. 야야, 오케이. 네, 여기 지금 카메라는 이용을 해서 촬영할 수 없어서 우선 여기서 잠시 중단을 하고 메인홀 다시 웨스트 홀로 가서 거기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 없어서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웨스트홀로 이동을 할 건데 차량이 5번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위치한 차량을 타고 테슬라 차량을 타고 웨스트홀로 이동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을 하고 있는 사이에 5번 차량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다시 차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배정이 지금 안 되어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받고서 우리 웨스트홀을 운영해보겠습니다. 하! 차량이 잡혔어요. 똑같이 넘어가야 돼요. 야, 웨스트홀. 아, 지금 이제 차량 안을 탔는데 여기 보실까요? 이 천장도 지금 다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LCD 국내에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Which is today? 웨스트홀. 아, 오케이. 네. 지금 우선 차량을 타고 가는데 우선 소음이 적고 차량을 탄 느낌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되게 스무스하게 나가는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게 마찰감이 덜해서 그런지 되게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보다도 저 LCD판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렇게 운전할 때 이게 우리 보통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LCD판이 적다 보니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너무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야, 저렇게 넓으니까 되게 한눈에 보기가 편하고 저같이 길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큰 화면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국 가면 꼭 사셔야겠어요, 테슬라는. 글쎄요. 우선 모든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긴 하는데 시운전을 한 번 더 내가 해보고 참 아쉬운 점이죠, 이게. 하나 사요, 그래도. 하나 하면 되잖아. 이게 원래 그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가장 큰 매력인데 이렇게 짧은 구간인데도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겠죠. 우선 제가 이 짧은 구간일 때 한번 시운전을 해봤으면 구매력이 정말 크게 높아질 텐데 그럼 한국 가서 테슬라 보고? 한번 해보고. 네, 지금 메인홀에 도착했어요. 재밌는데 우리 한번 더 타볼래요? 이거 어차피 끊자니까 여러 번 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센트럴까지 가볼까요? 아, 아까 센트럴에서 왔으니까 이번에는 사우스홀까지 한번 타고서 한번 이동해보시죠. 고고!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홀은 또 구간이 8번에서 10번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배정된 차량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에 그쵸, 여기서 여기가 웨스트 끝에서 사우스 끝까지 한 번에 뭐 센트럴보다는 좀 긴 거리죠?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긴 겁니다. 예. 지금은 아마 앞에 앞좌석에 다른 나라의 여성분과 같이 탑승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타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에 가니까 속도가 붙나 보네요. 이제 타봐야죠. 아무래도 지금 그 센트럴 홀보다는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느꼈던 그 승차감을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서 이것만 타고 가는 거 아니야? Are you going to Central Station or South? South. South. Yeah. Then I'm taking you all that way. Yeah. 아까랑 어때요? 오, 확실히 속도감이 있네요. 아까는 되게 천천히 왔는데 지금 속도감이 있네.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라스베가스에 다 열리면 우리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한 번 출장을 추진을 해봐도 되겠지? 저랑 같이? 그때 우리 같이 올 수 있겠지? Yeah. 근데 지금 너무 놀이고 있는 후배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웨스트 아까 탔던데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센트럴 홀이에요. 여기가 중간 지점이고 이제 여기를 거쳐서 사우스로 가게 됩니다. Yeah. 이렇게 시범적으로, 물론 이게 테슬라 측면에서도 광고 효과가 크겠죠. 전 세계 미디어들이 참가를 하니까. 그래서 광고 효과도 크고 또 이렇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체 라스베가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클 테니까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지만 그 무료 이상의 그런 큰 수확을 얻지 않을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르마 네, 지금까지 센트럴에서 웨스트 그리고 사우스까지 세 구간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테슬라 차량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운전수들도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한 번씩도 CES에 오시게 되면 이런 테슬라의 차량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